설문조사에 따르면요, 10명 중에 약 3명이 평소에 가족과 식사를 전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크게 근데 전원주 씨 혹시 아까 0번이라고 저희 겁니다. 네. 아니 정말 그래요. 혼자 살면서 제일 촬영할 때가 혼자 이제 밥 먹는 거예요. 맞아요. 예. 그냥 좀 가족이 쭉 들어앉아서 재밌는 얘기를 해가면서 밥에다 이것저것 나 서로 놔주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. 다 바쁘대요. 전부 바쁘대. 그러니까 또 모처럼 또 모이려면 또 내가 또 일이 있고 또 손자 손녀들이 크니까 직장에 다녀 군대에 가 있어 또 대학교 되는데 다 바쁘대는 거예요. 그 이제 모처럼 한번 이제 며느리들이 차려오면은 이제 그 몇 명이 앉아서 그냥 둘러 먹는데 얘네들이 또 차려오면은 나한테 이제 은근히 바래요 대가를. 그러니까 돈 줘야 되지. 손자 손녀들 전부 와가지고 용돈 주고. 뭐 할머니나 뭐가 없어요. 할머니나 뭘 좀 해주셔야 돼. 전부 이제 주머니에서 나가야 돼. 그러니까 이것저것 또 나가는 건 뭐 그렇게 뭐 힘들지 않은데 만나는 게 힘드니까 이제. 그다음부터는 우리 그래 먹지 말고 뭐 무슨 명절날이다 생일날이다 무슨 이제 어버이날이다 어린이날 이런 때면 함께 다 같이 앉아 먹죠. 근데 1년이면 그런 날 합치면 그래도 한 12번은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네. 아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현실이거든. 이거는 네. 왜냐면 전원조 선생님 그 댁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우리 집도 같이 먹고 싶어도 뭐 어디 코빼기가 보여야 몰라. 아이고 이거. 그러니까 낙지는 분명히 내가 생산 제작해서 나왔는데 뭐 애들이 보여. 여야 뭐 내 식구인지 뭐 아들인지 뭐. 하는 일이 각각 다르니까 아니, 이러더라고요. 또 한편으로는 애들이 우리 아빠는 왜 안 보여요?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아니 쟤네들도 그런 화소연을 해요. 왜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왜 아버지를 안 나타나냐 해요. 근데 이게 뭐냐면 하는 일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맞아요. 없는 건데 최근에 제가 정말 새로운 것을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. 뭐예요? 우리 큰아이가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얘가 변심을 해가지고 네, 오빠야 오빠야 하면서 네, 박주희 씨의 오빠야라는 노래를 작곡을 하고 혜은이 씨의 뭐 외로움이 온다 이런 노래를 작곡을 해서 작곡으로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인터넷 방송을 걔가 또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같이 또 이제 부자 시간에 또 인터넷 방송을 해요. 예. 이러다 보니까 방송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한 번씩 만나야 되잖아. 네. 만나고 난 뒤에는 둘이서 만나서 밥도 먹고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먹고 기가 막힌 거예요.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게 사는 일이 서로 비슷비슷하면 자연히 모이는 거야. 네. 그래서 제가 지금 네, 우리 집 사람을 작곡가로 데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. 먹기 위해서 식구들이 같은 일을 해야 돼. 이효섭 씨가 은근히 지금 아들 자랑까지 같이 그렇지, 이렇게 곁들여 주셔서 하셨는데 네. 저는 사실 네 번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억지로 네 번이에요. 그 네 번이 일주일에 한 번꼴인 그렇죠. 거죠. 그렇죠. 일주일에 한 번. 이게 뭐냐면 저희 뭐 작은 애가 기숙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모일 기회도 없는데다가 일요일 아침을 그래서 이제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일요일 아침 한번 먹으려면은 온 식구 방마다 깨우고 다닌다 그래. 제가. 정말 밥 먹기도 전에 지쳐요. 이것도 억지로 네 번. 억지로 네 번. 예. 아니 그래도 지금 비슷한 또